안녕하세요. 찬주테크입니다. 오늘은 CM사의 도막두께 측정기 DT156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제조사 도색과 사설업체의 도색 두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고차를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도막두께 측정기는 도막 측정기라고도 하고 코팅 두께 측정기라고도 합니다. 금속 위에 페인트 두께나 필름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물론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위에 페인트는 당연히 측정이 안 되겠죠? 먼저 오늘 측정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측정기 전문회사 CEM사의 도막 측정기 중에서 엔트리급 제품입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측정기 전문회사의 제품답게 캘리브레이션 기능이나 데이터 저장 기능,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과 관리, 또 프로브 교체 없이 철과 비철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물론 근본 없는 저가의 제품에 비해서는 대중들이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측정기 전문회사다운 믿을 수 있는 성능과 여러가지 기능면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보이는 차량은 새차같이 보이지만 사고가 한번 난 차량입니다. 차량 부위는 뒷바퀴랑 펜더 부분인데요. 사설업체에서 수리하고 도색을 다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도막 측정기를 이용해서 사고가 난 부분과 사고가 나지 않은 부분의 도색 두께를 비교해 볼 텐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설업체의 도색이 더 얇고 부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제조사에서 하는 도색은 수치 제어 장비를 통해서 도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얇고 두께가 일정한 품질 좋은 도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설업체에서 하는 후기 작업은 얇게 뿌리면 발색이 잘 나오지 않고 얼룩덜룩해지기 때문에 두께가 더 두꺼울 수밖에 없죠. 두께도 고르지 않고요. 여기 지붕 쪽을 보시면 제조사에서 출고한 그대로의 도색입니다. 한번 페인트 두께를 측정해 볼게요. 네, 134 마이크로미터 나왔네요. 네, 133 마이크로 나왔습니다.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죠? 그럼 문쪽 한번 볼까요? 112 마이크로 나왔네요. 살짝 옆에 찍어 볼게요. 109 나왔습니다. 112 또 나왔네요. 지붕 쪽보다는 뒷문 쪽이 조금 얇은데요. 이게 단위가 마이크로 단위이기 때문에 10, 20 마이크로미터 차이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고가 난 펜더 쪽을 한번 재볼까요? 보이시나요? 184 마이크로 나왔죠? 수치가 확 올라갔습니다. 옆에 찍어볼게요. 371 나왔네요. 자,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똑같은 도색 같지만 페인트 두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739 나왔네요. 야, 이게 경매도 아니고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데요. 569 나왔네요. 야, 이게 뭐지? 아, 1mm가 넘게 나왔네요. 이게 마이크로 단위면 1200이죠? 제일 처음에 측정했던 지붕 도색 두께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자, 이처럼 사설업체의 도색은 두껍고 불규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설업체의 도색이 품질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육안으로 봐서 뭐 구분 안 가면 그렇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고차 업자들이 사고차를 사고차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사고차의 기준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업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도 있죠. 중고차 수입하는 외국인들 보면 가끔씩 도막 측정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지금까지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DT156 도막 측정기를 이용해서 사고차를 판별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주테크였습니다.